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폐기물 관련주 보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아무래도 ESG 상황에 폐기물 관련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분석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폐기물 관련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이제 폐기물 사업이 한 번 정도 이제 부각을 좀 받았습니다. 이제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매립도 있고 소각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도 있던 반면에 좋지 않은 기업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립을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 땅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리스크를 나오면서 예를 들어 KG ETS 같은 경우에 소각인데 폐기물 소각을 많이 하고 그만큼 단가도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주가 상승폭이 있었던 반면 인선이엔티는 대표적으로 이제 매립형 이제 폐기물 관련주인데 매립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말씀. 즉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ESG 경영에 따른 건설사들이 최근에 폐기물 관련주들을 인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실제로 폐기물 관련주들이 매각 기업들이 많이 매각으로 지금 선회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 지금 여기 있는 KG ETS도 매각 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근의 트렌드는 어느 정도 ESG 경영에 따른 건설사들이 이제 폐기물 관련 기업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인수를 하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원화를 하고 싶은 상황이라서 계속적으로 이제 폐기물 관련주들의 니즈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경기 변동에 따른 사실 부침이 좀 적습니다. 그 어차피 쓰레기 나오는 양도 정해지고 나올 수 있는 이제 소각량 혹은 이제 매립량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출은 안정적이지만 그만큼 성장성이 저해되고 있다라는 게 좀 포인트긴 하지만 이 반대로 얘기하면 또 신사업 부분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안정적인 매출을 바탕으로 조금 더 프리미엄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은 꽤나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4분기 실적 발표 이전에 한 번 정도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좀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KG ETS도 말씀해 주셨고 관련 종목들 주가 상황은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네. 좀 분석 좀 해주시죠. 일단 대표적으로 KG ETS가 사실 가장 폐기물 관련주로 탄력성이 많이 붙었었는데 일단은 고점을 형성했던 부분은 코로나19로 전체적인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 연결 자회사의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조금 뻥튀기 된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고점 한번 형성하고 쭉 빠졌는데 이제 KG ETS 같은 경우 이제 좀 고점 3분기 실적이 워낙 2, 3분기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빠지게 되면서 이제 조금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됐고 현재 주가는 사실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정도 반등이 성공해야 되는 그런 위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인선이엔티죠. 인선이엔티 같은 경우 사실 장마 때 많이 오르는 주식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장마 폐기물 관련해서 매립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관련주로서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고점 형성한 부분은 비슷하지만 조금 더 하락폭이 깊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바닥에서 잘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도 조금씩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뭐 YN텍 같은 경우에도 총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고점 형성 한 번씩 하고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을 공략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렇다면 이 안에서 가장 주목하신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아무래도 인선 ENT를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데 KG ETS 같은 경우도 매력적이지만 아무래도 단발적으로 이제 매각 관련 이슈로 인해서 원래 본 사업 부분이 조금 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유일의 폐기물 처리 수직화 계열입니다. 즉 운반부터 소각까지 조금 매립까지 가장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이제 좀 디테일하게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가 인상 부분 같은 데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다는 게 좀 장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3분기 영업이익이 좀 이전에 위로 폐기물 관련해서 가격 경쟁이 좀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싸게 혹은 조금 더 비싸게 받겠다라고 업체들이 경쟁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참여를 안 하면서 올라가는 인건비나 이제 기타 부수적인 비용에 비해서 인상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영업이익의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하락이 반영이 되면서 저가 형성은 했지만 오히려 이제 워낙 2, 3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상저하고죠. 이제는 너무 낮았기 때문에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 기대까지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저는 전기차 전용 해체 플랜트, 즉 이제 폐배터리 사업을 영위하는 지금 이제 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시장에 진입 전망을 된다면 저도 폐배터리 시장도 충분히 올해 좀 이제 섹터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조금 더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라는 네. 기업에 부합하는 기업의 인선 ENT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매수가로는 한 11,500원 정도인데 일단은 조금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한 11,200원 정도 라인에 1차 매수하셔도 충분하고요. 저는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는 하시지 마시고 좀 이 구간에서 딱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2,500원을 좀 제시드릴 수 있어요. 이제 이만큼 좀 짧게 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수 변곡이 심하다 보니까 그 네. 부분이 너무 좋은 기업이라서 한 번 정도 높고 이제 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손절가로는 10,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테마 이슈 리치앤코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